소공입니다. 오늘은 제가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최근에 잘 하고 다녔던 붉은 색감이 있는 그런 촉촉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지난번에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있었던 이 입생로랑 쿠션을 사용해볼 건데 이거는 B10호예요. 제가 보통 입생로랑 호수 체계로는 25호 또는 30호를 사용하는데 이 컬러가 밝은데 얇게 제가 바르다 보니까 투명도가 있지 그냥 살짝 톤업되는 느낌으로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 한 번 찍은 양으로 그냥 다 합니다. 이렇게 그냥 약간의 톤업만 시켜주는 느낌으로 선크림을 안 발랐네. 선크림을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얼굴 중앙 쪽만 투톤 베이스 했듯이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저는 쿠션 블러셔를 씁니다. 이거를 바를 때 퍼프에 어떻게 묻혀지느냐에 따라서 얼굴에 도포하는 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쿠션 블러셔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내추럴 파우더 폴은 모찌치크 애플잼이라는 컬러를 이름 왜 이렇게 귀여워. 애플잼 컬러를 사용해볼게요. 퍼프를 여기 위에다가 올려두고 가운데를요 꼭 눌러서 확인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가운데만 찍혔잖아요. 이 가운데 부분을 여기에 똑 찍어서 블러셔 컬러가 묻지 않은 부분들 점점점 옅게 점점점점 퍼지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주면 참 좋겠죠? 지금 한번 이쪽 볼에 먼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가장자리 쪽이 경계지거나 하지 않게끔 제형이 묻지 않은 부분들로 블렌딩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금 비좁긴 한데 손가락 3개를 넣어서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이 아래로 가도록 퍼프가 휘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을 발라주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코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아주 잘 올라갈 수 있어요. 됐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합니다. 도도도도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입술을 바릅니다. 이거는 게리 뷰티콘에서 술키님이 저를 생각하면 이거를 사준 거예요. 근데 진짜 자주 쓰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굉장히 많이 써왔습니다. 내려가봐. 많이 쓴 거가 보이나요? 그래서 이거를 바를 겁니다. 이게 투명하거든요, 바를 때는. 근데 입술 온도에 따라 조금 더 붉어지는 컬러 체인지 되는 제안입니다. 이렇게 조금 가장자리로 갈수록 더 연하게 해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입생로랑의 31번 이 31번 컬러를 한 번 더 안쪽에다가 바릅니다. 오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모자 쓰면 이렇게 하고요. 이제 눈썹을 한번 하겠습니다. 눈썹은 이렇게 파우더, 펜슬, 아이브로우 마스카라까지 이렇게 세 개 다 할게요. 여기 있는 옅은 색을요.
그리고 클리오 킬보로 컬러브로 레커 03 피넛 브라운 컬러 사용할게요. 깔끔해지죠? 이 정도로 저는 메이크업을 끝내는 편인데 마스카라를 해볼까? 여기서 뭐 뷰러랑 픽서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뷰러를 해보겠습니다. 반대쪽 눈도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매우 내추럴하죠? 패션 보여주세요. 저의 패션이 또 저만의 또 스타일 있잖아요. 오늘 패션은 내추럴하게 얼굴과 어울리는 내추럴하게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옷은 검정색 바지와 키키색 티셔츠를 한번 매치해보았습니다. 가방은 이 블랙 가방을 한번 메어보아 약간 내추럴하면서도 보헤미안 감성이 살짝 있을 것 같은 살짝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의 그런 룩을 한번 연출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남은 주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우울 마시고 좌절 마시고 건강하자고요. 아무튼 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웠고 여러분들 덕에 많이 제가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